도와드릴 게 있습니다. 아, 네네네. 친구들과 함께 노래 소리에 이끌려 스님들도 남자를 찾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네. 좋아요.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가셔서 잘했어요. 네. 딱 봐도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 듯한데요. 네, 스님, 저희 이번에 또 네, 멜로디언 나머지 네. 멤버들도 속속 네. 도착. 네, 네. 나와요. 네, 나가세요. 스님과 인디밴드라니 이 조합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데요. 네, 스님, 그래서 이 노래로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스님께서 그 역할 하나만 좀 감자 역할. 그래, 감자도 뭐든 안 해요. 네, 괜찮으세요? 과연 섭외 결과는? 가장 소중한 게 감자 역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성경하지 않죠. 스님이 오케이하실지 않았습니다. 제 직책이 뭐죠? 스님. 스님 중에서. 1번 받지, 2번 주지. 주지. 하, 주지. 하, 주지. 주지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요. 주지 스님의 품격마저 다 주게 만드는 이 남자. 저 스님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한월 감독님이시고요. 우리나라의 큰 영화의 중국에서는 거의 최강자로 불리고 있는. 심지어 뮤비 촬영은 유명 영화 감독님을 특별히 모셨답니다. 감자 등장, 감자 등장. 감자 원. 스님 어서 오십시오. 스님 요 한번 여기 한번 붙는지 한번 테스트만 한번 해보시죠. 깨지. 발라, 침 발라. 네.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잉? 진짜 감자 하시게요? 괜찮으세요 스님? 네.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주지 스님. 1, 2, 3, 4. 아, 너무 예쁘다. 스님부터 유명 감독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 남자. 정체가 뭐죠? 라마는 언제든지 힘을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지구 별을 지키는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지구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들려오네. 지구 별을 지키는 어린 왕자. 라마 최진규 씨의 이야기입니다.